네,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당장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. 이 대통령이 제2 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기세라 의료 대란이 걱정입니다.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간호법 철회가 적힌 노란색 조끼들이 임시 천막 한쪽에 걸려 있습니다. 단식 투쟁 중인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다음 달 4일 부분 파업을 선언했습니다. 이러한 의료학법들은 간호사회의 어떤 보건복지 의료 직역과도 논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의되고 진행되었습니다.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면 총파업도 강행할 전망입니다. 2000년 의약 분업 사태, 2014년 원격 의료 반대,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이어 네 번째 집단 의료 거부가 됩니다. 응급구조사와 요양병원 직원, 대학병원 의사들까지 합세하게 되면 의료 시스템 마비는 불가피합니다.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입니다. 애들이 병원은 갈 곳이 없어서 지금도 대기가 긴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진짜 갈 곳이 없어요. 복지부는 오늘 오전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부랴부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. 서로 신뢰하고 그다음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어제 간호법안 의결로 인해서 혹시 그 의료 현장에 무슨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는지.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이번 주말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박재훈입니다.